마루 파티. 다섯 살 차이 나서 그런가 뭘 해도 귀엽네. 그러면은 언니는 저 하는 거 볼 때 약간 서 아 옛날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이요. 빠아 보이는 건 사실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언니도 지금 이렇게 올백머리 하고 안경 딱 끼고 이렇게 했겠죠? 화장 다 지우고 저번에 푸파일 땐 이뻐했단 말이지 옷을 바꿀 거고. 왜 운동화를 신고 안 후 헌 옷 쓰고 하면서 좋았냐? 아닌데요.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어서 옷 좀 보내주세요. 저기 아 이게 더 빠졌다는데. 알겠다. 그러면 진짜 이쁜 옷 입고 와볼게. 저건 바자회에서 사온 거냐? 어 괜찮네. 이거 입고 다녀야겠다. 어 괜찮네. 되게 근데 이거 이렇게 숙이면 다 보여가지고 안 입고 다녔는데 이거 근데 그 쇼핑몰에서 1등 상품이었었는데 피암소나 유튜버들아 팡방결의 팡이에 옷 추천이랑 링크 좀 남겨줘라 제발. 아니 근데 그러면 근데 나한테 세큰하거나 그런 옷이 없다면 미안한데 진짜 사놓고 딱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거 어떤데요? 아니 이제 이걸로 갈게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최선의 옷이에요. 안 그러면은 너무 노출이 심한 옷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 약간 차려 입은 느낌 들죠? 이제 방송하려고 차려 입은 느낌 들죠? 방아 아예 옷을 사서 너네 집으로 보내줄게. 그냥 그거 말고 저한테 풍 쏘지 마시고 옷가게를 한 개 차리셔가지고 저가 인터넷 모델로 써드릴게요. 약간 키 작은 여자들을 위한 그런 거. 그럼 잘 팔리실 거예요 진짜로. 키 작은 쇼핑몰이라도 모델은 키 크더라. 어이없음. 진짜로 존나 어이없는 게 진짜 키 작녀라고 하면 거의 150대 애들이 거의 다 많거든. 근데 160도 키가 작다면 키가 작은 건데 근데 어이없는 거는 모델들은 163, 164야. 말이 돼? 163, 164가 입는 피지컬이랑 155가 입는 피지컬이는 탕탕한 뼈인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존나 어이없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 이거 진짜 이쁜 원피스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 모델이 키가 164인 거야.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봤는데 다른 컷이 또 두 명이 딱 찍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키가 몇이지? 어 159? 160? 그리고 이 사람은 몇이지? 157? 그랬는데 157인데도 이때가 163이 입었을 때 분명히 치마 길이가 여기거든? 157이 입고 나왔는데 치마 길이가 여기야!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150 우리는 만약에 163, 4인 사람들이 입고 찍은 그것만 봤을 때는 와 저게 저만큼 키가 작은 여자들을 위한 쇼핑몰이니까 저게 저만큼의 기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샀겠지. 근데 어? 내가 진짜 그것만 보고 샀으면 그 사진만 보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157인 사람이 입은 거를 안 보고 샀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진짜 이건 누구한테 물러대려야 하는데. 계속 그 바람 앞에 흔들릴 뻔했어.